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 중인 인천 지하철 2호선 선로가 침수됐습니다. 그런데 그제 인천에 내린 비의 양은 겨우 8.8mm입니다. 이 적은 강수량에 침수된 이유,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쉴 새 없이 물방울이 떨어집니다. 바닥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. 계단 등 곳곳이 젖었습니다. 그제 8.8mm 비가 온 뒤 선로 500m 구간이 침수된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 공사 현장입니다.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과 검암역 구간에서 지하 펌프가 고장나 선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. 이 사고로 시험 운행 중인 무인 전동차가 1시간 이상 멈췄습니다. 물이 밖으로 안 나간 건데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바로 가동을 했습니다. 많지 않은 비로 선로가 잠긴 건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. 전기가 차단돼 배수 펌프가 멈췄는데 용접 작업을 위해 배전함에서 빼낸 전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계속 쓰다 보니 결국 피복이 벗겨지고 누전이 된 겁니다. 작업자들이 관리를 못하는 거라 피복이 좀 벗겨지면서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열차 추돌부터 선로 침수까지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. 사소한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